진짜 우승 후보 팀이 나왔네요. 이상호, 김민수 진짜 잘하는데. 자, 우승 후보 이제 두 팀 있잖아요. 김세진, 이수영, 김민수, 이제 이상호 있는데요. 이상호가 지면, 아, 톰과 란제리님이 이상호님이 지면 별풍선 천 개를 쏘시겠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쵸, 김민수 선수는 진짜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부터 A조에 나가셔가지고 입상도 하시고 진짜 잘하는 선수예요. 재능이 와 진짜 빠르네요. 아 오늘 컨디션 좋습니다. 어차피 잭팟이랑 하는데 집에서 많이 자가지고. 어우 아 박상재 코치님 죄송한데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아우 저 알겠어요. 조명 좀 받으려고. 아 네. 아 숨이 쉬. 아 박상재 코치님이 스매싱 한 경기 이렇게 많이 때리는 거 처음 봤어요. 지금 이제 서브 넣는 선수가 이제 이상호 선수 선수 출신이고요. 그 뒤에 있는 선수가 동호인 출신의 김민수 선수입니다. 네. 김민수 코치. 빨간색이 김민수 선수입니다. 네. 줄이 또 나갔죠? 이상호 선수님이 내 선수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함체대 출신이시고요. 아, 서버 걸렸죠? 아, 올렸고. 드롭. 와, 와. 이게 손목이 좋으시니까. 여기서 그쵸. 확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그쵸. 드라이브를 걸어버리니까. 지금 서브 넣는 선수가 김예일 선수, 동호인 출신이고요. 그 뒤에 있는 선수가 박상태 선수, 선수 출신입니다. 어 서브 좋네요. 확실히 근데 진짜 박상태 코치님은 진짜 노련하신 것 같아요. 뭔가 힘을 잘 안, 많이 안 들이시고. 3, 4년 안에 네. 제가 생각했을 땐 개인적으로 네. 이 배드민턴 동호인계가 네.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더 재밌어진다. 지금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아. 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딱 김예일 선수 정도만 돼도 네. 지금 저 나이대에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은 것 같거든요. 그쵸. 거기서 이제 저기서 한 저 선수들이 한 27 정도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저는 이제 곧 마흔이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방송해야죠. 네 방송하고요. 네. 라이더 좀 팔면서. 어 발목. 아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종아리는 발목이 돌아갈 수 없는 그쵸? 발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시합을 보면서 더 느끼는 거는 네. 웨이트가 진짜 중요하다. 네. 웨이트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부상이 좀 덜 하시잖아요. 확실히. 그렇죠. 아 서브 리턴이 좋네요. 몇으로 맬 거야? 어. 자 김민수 선수 서브가 진짜 좋아요. 와 받았어요. 그냥 2로 맬 거야. 아 원상. 아, 아깝습니다. 종아리가 두꺼우면 발목이 돌아. 근데 확실히 힘이 있으니까 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화 운동을 하니까. 아, 롱서브 좋아요. 야, 롱서브 타이밍 진짜 좋았죠. 아, 박상태 코치님 팬도
많이 있으시네요. 일본 수치여가지고. 아, 쏨 좋고. 대충 내려가면. 드로. 쏘식. 와, 이 정도면 진짜 스매싱이. 와. 아, 근데 박상태, 김리서 팀도 진짜 단단하네요. 시청자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아, 드라이브 좋았고, 아, 잘 들어갔어요. 어, 아, 클리어! 와, 이게 드롭이 좋으니까 뒤에 있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너무 앞에 있으면 또 스매싱 때려버리고. 단식 선수들이 그런 게 진짜 좋죠. 그러니까 어디에 때릴지 모르니까. 아, 아, 근데 박상태 같은 게 진짜 아쉽네요. 자, 8대9. 8대9입니다. 이상호 선수의 서브입니다. 아, 서브를 인대입니다. 이건 서브를 좀 이제 이 사람이 오른쪽에 붙어 있으니까 왼쪽 끝으로 좀 넣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한번 바꿔서 넣은 거죠. 저걸 진짜, 이겨내야 돼요. 이거 이겨내야 되잖아요. 사실 준정항에서는 저걸 이겨내, 동호인이 저걸 이겨내 주느냐, 아니면 저걸 계속 당하느냐, 이게 승패가 달리는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와, 키가 한 87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점프해서 때리는 10대 10입니다. 받았고, 어, 버텼어요? 어, 버텼어요! 와. 저거를 넘겨줘야 돼요. 네, 그쵸. 근데 저거를 그럼 힘으로 넘기는 것보다 그러면 좀 빼는 것도 괜찮나요? 뭘로든 넘겨야 돼요. 뭘로든, 어떻게든. 네, 뭐 힘으로 넘기든, 기술로 넘기든, 기술로 빼든, 네, 어떻게든 넘겨야 됩니다. 앞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와. 언더가 좀 짧았습니다. 이게 헤어핀이 좋으면 진짜 네. 뒤에 파트너가 너무 편하잖아요. 그쵸. 수빈님, 수빈님 10개 감사합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이상호 선수의 몸이 평상시 스피드와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뭔가 아직 몸이 덜 풀리지 않았나. 아, 리총 예일이라고. 아, 리총 예일. 네, 좋은 별명이네요. 아, 어, 또 나왔어요. 응서로. 아. 되게 노련미에서 나오는. 진짜 노련미에서 나오네요, 진짜로. 사실 되게 강팀인데. 그죠. 그 노련함으로, 네. 노련함으로. 아, 박수빈 코치님이시구나. 아, 박수빈 코치님. 자, 수빈이 50개 감사합니다. 아이돌같이 생기셨잖아요. 진짜 잘생겼죠. 저는 네. 배드민턴 쪽에서는 네. 제일 거의 네. 탑3 아닙니까? 네. 네. 탑1이죠. 탑1이다. 탑3 누구죠? 임진환. 네. 박수빈. 네. 최병찬. 길세진이라고 뒤에서 나왔는데. 길세진 코치님. 네, 그렇죠. 그 압도적인 탑1이다. 누가요? 길세진 코치님. 뭐가요? 몸무게요? 아니, 몸무게니까. 맞아요. 탑1이라고 세진. 매기는 여기서 앉아서 매기네. 아니, 그게 아니라. 자, 11시가 됐습니다. 11시가 돼서 네, 또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를 뛰는 제가 아이디 한번 내볼까요? 아, 한번 내주세요. 퀴즈 한번 내주세요. 그러면 이거 이 랠리 끝나고 네. 와, 크로스 좋아요. 아, 13대 13이 됩니다. 네. 이거 어떻습니까? 젠 배드민턴 체육관의 체육관이 무슨 동인지, 위치가 무슨 동인지. 이게 문제예요? 네. 지금 문제예요? 아니, 어떤지. 아, 네. 의견? 네, 네.
아 위치 막 올라오죠? 이건 아 이건 취소입니다. 그렇게 취소. 하면 안 되지. 아 그럼 내든지 그냥.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낼게요. 바로 낼게요. 자 김재민 코치님의 키는 바로 소수점까지 할게요. 아 소수점까지. 소수점까지. 아, 김재민 코치님의 네. 키의 소수점까지. 네. 제가 군대 소수점. 소수점 한 자리까지. 어. 네,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어, 너무 빨리 올라가. 너무 빨리 올라가. 나왔어? 채팅창 한번 올려 볼까요? 아, 다른 사람들 못 쓰잖아요, 그러면. 자,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소수점 한 자리까지. 145 강태철이합니다. 저 안 나왔어요. 와, 그 비싸게 나왔는데 하나. 와, 안 나와. 아, 그게 안 나와. 와, 안 나온다. 진짜 안 나온다. 와. 어, 나왔어요? 나왔다. 나왔어요? 여기, 여기. 잠시만요. 이제 멈춰 주세요. 어디 어디. 올려 봐. 나왔거든. 더 올려 봐. 이거 나왔다. 리오님. 리오님, 리오님 181.9가 정답이었습니다. 네, 181.9가 제 그 병무청에서 제 아, 키가 181.9입니다. 181.9로 네. 리오님 그 잼TV 밴드에서 네. 아, 아우처리. 저한테 1대1 세팅 주시면 됩니다. 42그레님 네, 강태 처리 할게요. 예민하거든요. 이게 비율이 안 좋아가지고. 어 지금 아, 근데 네. 김영희 선수 지금 엄청 잘하고 있어요. 네. 아 2입니다. 16대 16. 3미터 그거 할게요. 저 진호님은 165. 검은요님 제 키가 되게 관심이 많으시네. 검은요님은 내가 봤을 때 진호보다 작아. 아 그죠. 네. 그 좀 조금 이게 예측하기 좀 그런데 저렇게 공격적인 채팅을 하는 성향이 이제 좀 못생겼다. 뭐라고? 나 못생겼다고? 아니 공격적인 이제 채팅을 하시는 분들이 아 보통 못생겼다. 네, 네 이제 와 이거 뭐야? 서비스가 네, 네. 눈 뜬 것도 있지만 손목이 진짜 좋았어요 지금. 어 지훈님 감사합니다. 뱅뱅이님 강태 처리합니다. 조심하세요. 18대 17. 또 역전을 했어요. 오 수지. 오 받았어요. 와 저 받았어요. 드로? 와. 이상호 선수 같은 근데 네. 그러니까 캡처해서 올려달라 할까? 네? 이거 캡처해서 잼TV 밴드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네. 네, 제가 확인 후에 보내드릴게요. 네. 네. 영어님, 영어파리님. 아, 저 라켓 텐션이요. 저 한 27에서 18 정도 됩니다. 아, 놓고. 와, 드롭 잘 들어갔는데. 와. 와, 와, 살렸다. 와, 경기 이거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네요. 네. 와, 헤어핀도 진짜 깎아 잘 들어갔는데 그걸 또 침착하게 언더를. 네. 네. 저거 진짜 어려운 플레이 아닙니까? 저렇게 깎아오는 거 기다렸다가. 아, 21살이라고 믿기지가 않네요. 김일 선수가 또 이제 신예가 신예로 등극하는 순간이네요. 네, 저는 예전에는 한 30 썼었는데 지금은 네, 한 27, 28 정도 메고 있습니다. 네. 컨디션 좋을 때 28. 그죠? 컨디션 안 좋으면 27. 19대 19예요. 몰라요, 아직. 와, 박상태 코치님. 네, 알고 있어요. 엄청 빨리 뛰시네요. 네. 와, 잘 뺐어. 와. 중간볼이 걸렸어요, 네. 지금. 중간볼이.
20대, 20대. 아, 저거를 저건 진짜 엄청난 운동 능력이 아닌 거야. 네. 눈도 좋지만 몸도 네. 좋기 때문에. 자, 여기서 따라가느냐 벌어지느냐 중요한 순간입니다. 와, 중요합니다. 아, 근데 김민희 선수가 네. 방금도 아까 만났는데 엄청 떨린다고. 네. 네. 하나도 안 그래 보이지 않나요? 그만큼 실력이 긴장감을 이긴다는 이기는 거죠. 아. 자, 아웃됩니다. 네. 아, 엄청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진짜 이제 한 점 한 점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제 거의 네 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와. 우와. 와, 다이빙에서 한 점. 아, 저거 때렸어야 되는데 네. 직선에. 저게 사실 보는 플레이가 중요하거든요. 그죠? 지금 넘어져 있었는데 아. 이게 습관적인 플레이가 나온 거예요, 지금은. 과연? 자, 2점 차입니다. 와, 쏜 거야? 근데. 아, 스위치. 아, 근데. 아, 아웃됩니다. 여기서 긴장감을 좀 더 이겨내야 될 텐데요. 근데 박상태 코치님이 네. 이상수 선수의 스매시가 그렇게 센데 네. 서서 받으세요. 진짜. 근데 뭐 네. 박상태 코치님 팬클럽이신가요? 어, 좀 팬 됐어요. 아, 팬 된 네. 거예요? 아, 아 성격도 좋고 저한테 아. 잘해. 일단 저한테 잘해줘서. 아, 네. 일단 저 아시잖아요. 저한테 잘하지만 엄청 좋아하는데 저희 중에. 그렇죠, 그렇죠. 네. 와. 김민수 선수 오늘 정말 네. 많이 넘어지네요. 아프겠다. 아, 젠코치님 잘해주시죠. 네? 좀 올릴까요? 좀 춥지 않습니까? 네. 두 개 올릴게요. 네. 아, 세 개 올릴게요, 세 개. 네. 아, 아깝습니다. 그쵸. 아, 저거를 좀 높이보다는 네. 좀 더 쳐줬어야 되는데 밀릴수록 좀 더 쳐줘야 됩니다. 와, 여기 와.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와. 사실 1점만 주면 이제 근데 그 헤어핀은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수빈님 5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건 이제 박상태 코치님을 응원하기 때문에 또 별풍선 쏴주시는 거거든요. 아. 또 이런 기운을 또 받아서 그죠. 박상태 코치님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2대 24. 아, 매치에서 저런 해협회 진짜 쉽지 그죠. 않은데. 어, 또, 오! 근데 잘 쳤죠? 와. 와. 23점 됩니다. 듀스가 있거든요. 듀스 가면 진짜 몰라요. 듀스 네, 가면 진짜 모릅니다. 쇼십니까? 롱입니까? 누구 써보죠? 김예수 써봅니다. 여기서 네. 진짜로 네. 크게 될 선수면 네. 쇼스로 갑니다. 아, 크게 될 선수면? 크게 될 선수면은 쇼스로 가고요. 아. 어, 수빈님 50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용인 코치님을 알고 계신데 용인 네. 그 단합이 잘 되나 보네요. 네이버에서 한번 네. 검색해보세요. 네. 네. 미남 코치님 나오실 겁니다. 아, 네. 자, 말씀하셨는데 진짜 크게 될 선수면 숏에 네. 넣을 거다. 네. 자, 한번 그럼요. 보겠습니다. 크게 될 선수면 숏으로 해서 이겨내야 돼요. 아, 과연? 아, 롱인데요? 와, 봤어! 쇼스 갑니다. 근데 이게 쇼 롱에서 네. 좀 잘 됐지 않았나요? 제 예측에 뭐 틀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네. 그거를 너무 저도 사실 롱을 예상했거든요. 네. 저는 네. 아. 근데 사실 이거는 아, 이건 근데 롱을 수빈님 10개 감사합니다. 롱 10개 감사합니다. 또 10개 감사합니다. 또 10개 감사합니다. 어우, 더 크게 하라고.
각기 아니고 맥스 암노 자, 인됐나봐요. 네, 인됐나봐요. 네. 아, 지금 흥분한 흥분을 해가지고 그게 될 필요 없다. 일단 이기자. 아, 확실히 중요한 멘탈입니다. 네. 송희현님, 아 과연 어떻게 될지. 김민수 선수는 근데 쇼 넣을 것 같아요. 워낙 서브가 좋으니까, 쇼 서브가 좋으니까. 무조건 가져왔어요. 어? 와우! 25대 25. 와, 이변을 일으킬 것인지. 네. 와, 8강 첫 경기부터. 아, 장난 아닙니다. 이거 진짜로. 와, 네. 지금 800명 넘었거든요. 아, 저희 쇼시죠? 즐겨찾기 하고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때리고 한 번 정도 리드를 가져와야 될 텐데요. 와! 리드를 가져옵니다. 매치 포인트 팀이 아 리드를 가져오고요. 네. 란제리님이 뭐 거셨나요? 란제리님이 이상호팀 네. 지금 1000개 쏘신다고. 아 진짜요? 네. 란제리님 살아 계신지 댓글 한번 부탁드립니다. 롱서브 나왔어요? 퍼졌어요. 퍼졌어. 우와. 과연 붙겠죠? 와 헬펜 잘 들어갔다. 와. 와 이렇게 이변이 네. 진짜 가장 큰 우승후보 아니었나 솔직히 말하면? 그쵸. 와 진짜 박상태 김리일 여기 대회 그 신청 12시간 전에 만들어진 팀이거든요. 거의 마감되기 네, 바로 직전에 마감되기 한 6시간 전에 그